버터를 둘러야 해요. 미니 팬케이크 팬에 한 스푼 반을 넣습니다. 대표! 오케이. 제발! 제발! 이번엔 제발! 다 된 것 같아. 이거 너무, 너무 잘 됐다. 난리 났네. 제니의 취미는 베이킹하기예요. 이거 나 연습생 때 썼던 기타인데. 좋죠. 이 기타 선이 너무 좋다. 맞아. 그러게, 나 진짜 이거 오랜만에 치니까 더 좋네, 이 소리가. 감사합니다. 왜래? 로제 취미는 기타 치기예요. 리사의 취미는 사진 찍기예요. 전 그냥 아직도 게임해요? 24시간 컴퓨터가 돌아간다는 설이 있어요. 컴퓨터는 항상 24시간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? 언니 엄청 바쁘다는데 막 이 게임에다가 언니 할 게 많아요. 아 맞아 바빠. 안돼. 아 또 게임하고 있어 진짜로. 언니는 맨날 이렇게 게임을 해요. 지수의 취미는 게임하기예요. 취미's hobby in Korean. 기 is added at the end of the verb phrase 베이킹을 하다, which turns it into the noun 베이킹하기. You can add 기 at the end of a verb or verb phrase and use it as a noun. The particle 을 that usually comes after an object is omitted. 제니의 취미는 베이킹하기예요. 로제의 취미는 기타 치기예요. 리사의 취미는 사진 찍기예요. 지수의 취미는 게임하기예요. 내 취미는 사진 찍기야. 시간 알기 죽는 이와 겨울에 이불 없이 자기 여름에 히터 틀고 자기.